박서희 단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Dirt. Dirt. 오케이. 아이가 뭐 중에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이죠? I, E, 어 중에서 뭐 내고 있어요? 어 내고 있죠. Dirt. 오케이. 자, 계속해서. Leave. Leave.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고 만약에 does가 들어가면 leaves 되겠죠. 뭐 he나 she나 it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산다 할 때는 he leaves, she leaves, it leaves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myself. myself myself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나 자신. who? myself. myself. 계속해서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그럼 be filled with이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면 filled with 뜻은 뭘까? 일단 무슨 시일 것 같아요? 하다시면 얘가 필요 없겠죠. 어떤 시고요? 무슨 뜻이다? 채워진 이란 뜻이에요. 모르겠어? Delicious. Delicious. 무슨 시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te. Hate.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지금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 Hate. 그럼 neck. neck.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죠.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 이름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ever. never. never는 의미는 not하고 거의 똑같지만 not보다 좀 더 강하게 부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I like죠. 근데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죠? I don't. 그렇죠. I don't like죠. 근데 나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 never lik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 mirror. mirror.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인데 만약에 in the mirror 하면 무슨 뜻일까?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디에? 거울 속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 이런 애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제비씨. 계속해서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Who? About me. About me. About me. 그럼 about의 뜻은?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 앞제비씨 전치사입니다. About I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There are. There are. 오케이. 그러면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형태로 써야 돼? 북스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만약에 뭐가 한 개 있다 그럴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할 땐 there are, 한 개가 있다 할 땐 there is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ith 이죠. With. Be filled with 할 때 나오고요. 그때 be filled with의 뜻은 요 뜻입니다. 뭐뭇을 사용해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story. Story. 자, 얘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story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인데? 이름시인데 이름시 중에서 셀 수 있고 문장 속에 여럿일 때는 지금 같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 써야 되는데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줘야 됩니다. Family, families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Large box. Large box. 그럼 large의 뜻은 커다란. 그럼 같은 말은 big. 빅이겠죠. 반대말은 small.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large든 big이든 small이든 전부 다 같은 시인데요.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전부 다 어떤 시죠? 어떤 상자? 커다란 상자. stories. 한번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stories 하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During. 됐습니까?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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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y 무슨 시야? 어떤 시고 sleep은 무슨 뜻이에요? 또 이 뜻일 땐 이름시, 이 뜻일 땐 하나시인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슬립하고 슬리피를 구분 안 하고 막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 전혀 달라요. 네. At night.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 밤에 이릅니까? 어디? 그랬더니 밤에 이른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밤에. At night. 그럼? Lots of. Lots of. Lots of는 뭐하고 똑같냐면 A lot of하고 똑같아요. 다 많은 이란 뜻입니다. Garlic. Garlic. 그다음 Castle. Castle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Castle이야. Castle. 오케이. 그래서 틀린 단어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두 번만 쓰면 되겠더라. 쓰기 연습 열심히 한 것 같고요. 틀린 거 알죠? 뜻 한번 쓰고 단어는 두 번만 써서 보여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